I'm back to Korea. Come on.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목 정도 이어 나갈 텐데요. 먼저 CCS. 야, 670원대 잡으셨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 물어보셨는데요. 본인이 물어보시면서도 척 보기에 벌써 목표치 이상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월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당히 급등락을 좀 하는 종목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월봉상에서도 보면 여기 구간 박스권 이러다가 처지니까 엄청난 하락을 했었고, 여기 구간이 깨지기 전에 여기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확 깨진 부분이니까 여기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네요. 4,000원대. 4,000원대 저항은 일단 저항을 받는 이유는 일단 포착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월봉으로 나와 보니까요, 4,000원대는 엄청난 저항의 구간이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목표치를 이제 산정해 봐야 될 텐데, 자, 목표치는 크게 두 가지로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 얼마 상승했습니까? 그 상승폭만큼 채널에서 갈 수 있다 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에서 조정받은 여기부터 갈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목표치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보자면요, 570원에서 2,080원이니까 자, 러프하게 끝다리 다 뗍니다. 1,500원, 1,500원 올랐죠? 1,500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여기 채널 상단만큼 1,500원 닿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1,500원 닿으면 3,580원. 거의 다 왔네. 그죠? 1,500원을 닿으면요, 3,580원. 지금 얼마입니까? 3,600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갔다 처지는 이유, 저보고 대봐라 한다면요, 목표치 달성 and 슈팅이 걸렸는데, 아까 월봉상 보니까요, 거기도 강력한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 슈팅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점부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1,500원 닿으면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벌써 나오죠. 그 단계는 넘어섰으니까요. 자, 내일 아무래도 미국이 나스닥이 2%대 또 급등도 하고 했으니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양호하게 반등을 한다면 더 추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4,000원 인근으로 강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돌파한다면 더 홀딩 가능하겠습니다만, 여차해서 밑으로 쳐져버리면요, 3,100원대 여기 깨면 안 되거든요. 3,1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양봉으로 추가로 더 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밀린다 싶으면요, 잘 챙겨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봉이 크게 밀리면 크게 밀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동일한 비례로 매도를 해야 된다.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 음봉이 조금 떨어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 정도 매도. 그리고 보고 있는데 음봉이 또 계속 밀리고 있어. 당일이라도. 그럼 또 10% 더 매도. 와, 근데 이렇게 막 음봉이 그냥 막 10%씩 빠지고 이런다. 다 매도. 그죠? 왜냐하면 슈팅 걸렸고 얼만큼 왔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겠습니까? 경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던지고 난 다음에는 끝이 났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쭉 받으면 20일이 이렇게 쭉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일 인근에 와서 양봉을 시연하는 것을 본다면 그때 위에서 팔아먹었던 것 중에 또 분할로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들어가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때 여기 폭과 여기 상승폭에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3825-618 38.2%에서 조정 마무리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절반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것도 용인을 할 수 있다. 자, 그게 뭐다? 피보나치 조정되니까요. 같이 한번 챙겨볼까요? 자, 여기에 상승폭 마디, 그죠? 맨 마지막 마디니까 여기서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자, 38.2%는 2900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면, 조정 멈추면 추가로 더 여기 전고점까지 4000원권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2500원권까지는 좀 밀려도 그러면 20일이 올라오거든요. 막 그나마 양호한데 그거보다 더 크게 밀려버리면 좀 곤란하다. 조정의 폭이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만약에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처지면 매도를 차익 실현 좀 하고 있다가 2900원, 2500원 라인 정도에서 지지하는 거 보면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거 가만 손가락 빨면서 먹은 거 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일부 뭐 1-20%라도 가지고 있는 비중에 1-20%라도 팔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좀 빠지는 듯 해가지고 1-20% 팔았는데 붕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아까운 겁니까? 아니에요. 왜? 남은 거 80%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와, 괜히 던졌어. 이렇게 처지다가도, 이렇게 처지다가도 그 다음에 또 급등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괜히 팔았을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추가로 더 처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모은 거다 토하잖아. 그러면. 그죠? 물론 본인 단가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매수 매도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결론 났죠?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페타시스. 자, 그러한 것들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처질 때잘안 챙기고 가면 어떤 꼴이 날수 있다? 이런 꼴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꼴이. 그죠? 150만 원에서 처지고 할 때, 물론 본인이 워낙 단가가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로 따지자면 여기 단가 아닙니까? 10만 원대. 아니 이게 올라가다 이렇게 처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죠? 챙겼다가 여기 위에서 밀리는 거 이렇게 장대 음봉 처지고 있으면 챙겼다가 여기 20일 인근에서 다시 반등하면 챙겨 먹은 거 다시 사놓으라 말이지. 그리고 위에서 또 밀리면 또 일부 챙겨 먹고 다시 20일 지지한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추세가 확 무너지죠. 60일 그러면 거의 다 던져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다시 산다? 여기 240만 원에서 240일 지지권에서 다시 사면 된다고요. 야, 말론 누가 못해? 말로만 했는가? 아니면 그렇게 했는가? 쇼스로 한번 보여드릴게. 여러분들이 워낙, 그죠? 워낙 그런 걸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말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닥터K가 쇼스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기다려서 문제지. 그죠? 에코프로 공짜로 홍콩 간다. 건드리지 마세요. 공짜로 홍콩 간다 그랬거든요. 50만 원대 정도면 한번. 자, 전일 나스닥 2%대 급등했습니다. 이거 아니네. 연속적으로 잠깐만요. 많은 선택을 딴걸 했는데. 자, 2차전지 광풍을 불어일으킨 에코프로 표현하는데요.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 14배 가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가지신다고요? 저는 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홍콩 간다. 그렇게 주의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고요. 물론 추세상 완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 반등 잘 반등도 먹어내고 나왔죠? 밑으로 만약에 여차하면 처질 때, 내가 과연 손절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다면요. 건드리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언제 한번, 관심 가지느냐? 저는 이 80만 원대도 물론 한번
정거점 인근이니까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50만 원대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들으셨어요? 50만 원 올까 생각했죠. 50만 원 왔어요. 50만 원대. 그렇죠? 그럼 이런 데서 사도 사야 되는데 여기 산 사람들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됐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더 가겠다고. 그러니까 처지면 잘 챙기세요. 플러스님 끝도 없이 간다 생각하지 말고요. 에코프로 이 상황을 잘 머리에 한번 상기시키면서 처진다 생각하면 먹은 거 토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챙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는 25,000원. 언제 샀어요? 하루 이틀 전에 샀어요? 아니면 여기 앞전에 샀어요? 그래, 오르다가 물렸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이내에 샀다? 2, 3일 이전에 샀다? 1번. 아니야, 더 앞에 사서 좀 물렸다? 2번. 그걸 알아야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좀 물렸다가, 이 앞에서 사서 좀 물렸다가, 아, 지금 겨우 이제 반등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 먹었던 거 한번 토해내고,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왔다. 그 말이죠. 맞다. 7번. 먹었던 적도 있는데, 토해냈다가 다시 일단 올라왔다. 7번.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없을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매매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야 맞네. 자, 그러면 좀 아쉽다 이거지. 먹은 걸 토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부근이죠. 그러면 단가가 대략 보니까 그렇네요. 첫 번째는요, 매수 포인트가 조금, 물론 이 역이 이제 제법 120일까지 빠졌으니까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막 그것까지는 인정. 그것까지는 인정인데 뭐가 아쉽다? 자, 여기 인근에서 샀다 쳐. 그죠? 자, 좀 더 밑으로 빠질 것도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저점 깨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 들어간 거 조금 그래요. 사실은 매수 포인트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120일까지 확 한번 쳐졌다가 반등할 때 이렇게 양봉 쓸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자, 뭐 더 위에서 샀다가 분할해가지고 추가로 더 매수해가지고 단가가 그 단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러프하게만 설명하자면요, 매수 포인트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내 단가니까 여기에서 반등하면요, 29,700원 여기 라인은 초강력 저항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탄탄하게 지켰던 자리가 팍 무너졌죠. 그럼 여기 올라가면 뭐 더 올라간다? No. 여기 튕겨 내려온다가 기본이에요. 20일, 60일 역배열돼 있잖아요. 여긴 초강력 장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차익실현 잘 해내지 못하고 밀릴 때 차익실현 해라 했는데, 분명히 이 종목 말고 아까 설명하듯이 에이 좀 더 기다려보지, 그러니까 밑으로 촥 쳐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 장권을 그냥 좀 무시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워요. 그죠? 여기서 은봉으로 21에서 딱 은봉을 넣잖아. 그러면 만약에 돌파도 가능하니까 이날은 지켜봤다 쳐. 그 다음날 밑으로 쳐지죠. 일단 얼마를 먹었던 간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거 아직까지 풀었으니까 좀 더 지켜봤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 내 단가도 훼손하고 내려가 버리죠. 이러면 완전 엉망을 꼬여버리거든요. 한 번 더 왔잖아. 그럼 돌파해야 되거든. 근데 밀리죠. 이래 돼버리면요, 여기가 진짜 초강력 저항이라는 게 한 번 더 확인되죠. 그죠? 그러면 내 단가도 훼손하고 120일도 깨고 내려가면 여차하면 240일도 추라이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 던졌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60일 인근까지 왔으나, 자, 어저께가 좀 중요했죠. 어저께가 밀렸어도 여기 전저점, 좀 물론 이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제법 지키고 반등하려는 저점 부위니까 여기를 한 번에 그래도 다이렉트로 좀 크게
반등을 해내니까 조정을 받아도 여기 인근 25,500원권에서는 반등 시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여기 시장이 괜찮을 거니까 내일 반등을 만약에 강하게 한다면요. 여기 30,000원권, 29,700원 여기를 또 추라이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관건은요.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추가로 랠리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럴 때는 33,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올라가다 힘없이 밀리면요. 또 삐릭삐릭하면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아요. 20일 깨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20일 깨버리면 좋지 않으니까 본인 단가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치고 갈수록 3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3만원 돌파하면 이번에는 33,000원권까지 충분히 한번 열릴 것이다. 자, 그러나 그 위로는 아직까지 저항대가 좀 만만치 않다. 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4만원대 저항이 있고요. 자, 43,000원대 저항이 있으니까 이 지지 저항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기관은 좀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해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이 비교적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장이 미국이 다시 한번 더 랠리 추가로 더 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20일 급반등 이후에 조정을 20일 권역에서 지금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을 해낸다면 같이 상승할 거니까요. 그 상황 봐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GSE. GSE는 4,700원. 야, 이건 안 되지. 자, 플러스님. 항상 플러스 내려면 이런 거 가만히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 CCS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죠? 이렇게 급등했는데 밀리기 시작하면 던져야 된다 했고 밑으로 조정 좀 받으면 다시 여기 이런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던졌던 거 다시 사놓으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지 없죠?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가 지지권이거든. 241. 그러니까 아래꼬리 달면서 딱 올라오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추가 반등 가능할 겁니다. 물론 보기는 봤습니다만 반등하죠. 그러나 여기 크게 무너졌던 자리가 아니고 또 윗꼬리 달면서 조금 시원찮죠. 그 다음 자 여기 올라가니까 전고점 가니까 또 확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 다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아, 나 위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리까리 여기 박스권 이루다가 이 박스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착살나는 거거든요. 자, 20일 인근에서 위에서 팔아먹고 20일 인근 이런데 양봉이나 20일 인근에서 사놓으면 된다잖아. 분할로 한 번, 두 번 샀다 쳐. 그럼 또 여기 상승하잖아요. 윗골이 자꾸 달 때 3분의 1 매도도 가능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 거 올라갔다고 아까워 해라 했습니까? No. 나머지 부분 여기 전고점에서 자꾸 저항받던 부분에서 또 밀리죠. 그러면 또 파는 거예요. 3분의 1 더 팔았는데 자꾸 더 처지지. 다 팔아도 된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0일 인근이라고 만약에 반등하면 살 것이냐? 야, 좀 그렇다 이거지. 그죠? 자꾸 와리까리 올라가도 이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자, 근데 20일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아, 20일 약간 훼손. 더 깨지죠? 그러면 본인 단가가 아까 4,700원이니까 이 20일 깨지고 여기까지 처지면요. 은봉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 같이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뭐 여기까지. 24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까지 버텼다 치자. 야, 12% 빠지잖아. 이건 버틸 구간이 아니야. 그죠? 여기서 벌써 좀 밀릴 때는 벌써 20일 깨지면 본인 단가가 짧아 위기 때문에 20일 깨지면 벌써 던지기 시작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은봉이 너무 크게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대략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보여주는데요. 올라가도 3,800원대, 3,900원대 여기가 초강력 저항일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저항받던 권역, 여기 저항받던 권역,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강하게 갔으면요, 여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못 지키고 그냥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올라가면 뭐로 바뀐다?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올라와도 저항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예상 시나리오는 여기 올라갔을 때 추가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더 정석이다. 그러나 앞전 상황처럼 이게 또 미쳐가지고 이렇게 양봉으로 빵 세게 치고 이렇게 빵빵 올라가면요, 아, 20일 권역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으나 4,300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으나 본인 본전까지 가려면 상당한 진통이 필요할 것 같다. 상당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본인 본전까지 가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개별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 더 쳐져버린다면요, 안 되니까요.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자, MDS 테크 1,557원.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이거는 매수 잘못했습니다. 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이런 거 들이대면 안 돼요. 게다가 천 원짜리죠. 기관 외국인 관심 따위 없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개꼬꾸라지는데 샀죠.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매수 포인트가 아주 안 좋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살 데가 없어요. 살 자리가 없어요. 그죠? 자, 지나간 차트 한번 볼까요? 언제 사야 된다? 이럴 때 사서 뭐 급등 먹으려 하지 말고요.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 이런 데가 포인트예요. 이런 데가. 그러면 와, 여기 대비해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노라니까 올라가려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여기 사서 끝내주기에 먹을려 하지 말고요.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 사지 말고 돌려낸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고요. 돌려낸 거 확인하고. 그러면 훨씬 잘 간다니까요. 이해가 되면 이번에는 5번 눌러 이해이야. 그게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듯 해도 추세를 돌려낸다는 것은요, 이 종목에 호재가 없거나 턴어라운드에 이유가 없으면 돌려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려냈다는 거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돌려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훨씬 잘해요. 그죠? 10월 27일 샀다. 그러니까 잘못 샀다 하잖아. 이날이 뭔지 뭐 때문에 샀어요? 밑으로 빡빡빡빡 더 쳐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최저점에 샀네. 도쳐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데, 그죠? 이거 밑으로 20일만 가면 쳐맞고 내려오고 20일만 가면 쳐맞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사면 잘못됐지. 그죠? 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 하더라도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왜 저항받는다? 내 머리 위에 캔디, 내 머리 위에 봉 있죠? 내 머리 위에 봉 있죠? 이거 뭐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무거워라. 내 머리에 봉은 뭐다? 누르고 있네. 아, 무거워. 올라가려면 두드려 만다니까. 와, 이렇게 살신성이 온몸을 바쳐서 제발 좀 기억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려면 두드려 만다니까. 올라가려면 누구한테?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물렸던 애들. 아이고, 던질란다. 예? 그런데 반대로 한 가볼까요? 와, 이 열정적인 강의. 근데 몇 분 보고 계세요? 어? 네 분 보고 계셔. 그래도 선물 말고 주식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좀 남아 보고 계시네. 선물도 보면 공부가 되는데. 그죠?
아, 뭐 주식 선물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주가 이래 있을 때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 있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는 올라가려면 튕겨내려, 올라가면 튕겨내려오는 무거운 저항의 역할을 했다면요. 여기 구간에 왜잘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탄탄한 매트리스 역할을 한다니까? 내려갈래도 받쳐주고, 내려갈래도 받쳐주고, 내려갈래도 받쳐주니까, 받쳐주니까, 올라간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분도 이해가 되면 1번 눌러 예이야. 이거 하나 기억해요. 딴거다 필요 없어. 딴거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살려고 딱폼 잡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있다. 그 말은 하락 추세다 이 말이거든. 하지 마요. 끝내주게 잡으려고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내 밑에 탄탄하게 적어도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딱 지지대는 이평선 초입도 여기 사면 안 돼. 많이 올랐잖아. 올라타고 딱 눌림목 주는 여기가 최적의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때 밑에 딱 이렇게 봉돌이 있죠. 이건 뭐다? 지시 역할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도 자꾸 반등, 반등, 반등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반등할까봐서, 반등할까봐서 늦었다, 아, 빨랐다니까? 플러스님, 반등할까봐는 그런 기대는요, 이런 데서 한다고. 올라탔다가 눌려주면, 아, 반등하겠지. 올라탔다가 눌려주면, 아, 반등하겠지. 몇 번을 반등합니까? 241일 지지, 241일 이평선이잖아. 241이 그렇게 중요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거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기 계속 지지하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포인트 노리십시오. 그러면 이건 차트를 좀더 줄여놓고 보면요. 자, 반대 급부로. 여기가 그렇게 지지저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지저항이 진짜 중요해. 그것만 잘 간파해도 낭패보는 거 없습니다. 이 종목의 지지저항은 대략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탄탄하게 지지하던 자리인데 팍 무너지니까 어떻게 바뀐다? 올라오는 게 뭐로 바뀐다? 플러스님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네. 튕겨 내려오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여기 지지가 그렇게 지지받던 지지가 무너지니까 여기서 또 지지받았었잖아. 무너지니까 뭐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팍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여기서 산다? 여기 지지권 있다? 그거는 별로 양호한 지지권이 아니에요.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이런 저항을 돌파했을 때이 지지가 탄탄한 지지지, 이 전저점 이런 게 깨지고 난 다음에 무너진 이러한 부위는 지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자, 지금 주요 지지 저항대가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도 러프하게 1800원대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 초강력 지지권이 무너진 자리니까 여긴 초강력 저항 받을 가능성 높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 단가가 1557원이니까 여기 60일 인근 가면 적당히 팔기를 차익 실현하시기를 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장대 양봉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으나 올라가다 이렇게 윗꼬리 달기 시작하죠. 아,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를 딱 타겟 프라이스로 딱 잡아야 돼요. 목표가를 딱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밀리기만 해. 난 일단 챙길 거야. 딱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면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 이렇게 딱 되면 올라왔다 딱 밀린다 싶어서 일단 차익 실현 일부 했죠. 어떻게 해야 됐다? 밀리는 강도 보고 해야 됐다. 이렇게 밀리면 다 던져야 돼. 이렇게 크게 밀리는데 뭐하러 들고 있어? 빠질 게더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올라가다 이렇게 조금 윗꼬리 닿은 정도 다하면 3분의 1 매도. 거기에서 매도했는데 더 밀린다. 이렇게 막더 크게 밀린다. 그럼 3분의 2. 그 다음에 더 밀린다. 다 던져. 그죠? 그런데 세게 안 밀렸다는 전제하에서 좀 삐릭삐릭삐릭 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와가지고 20일이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에 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시 사기를 별로 권유는 안 드리는데 왜? 이건 하락 추세를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위에서 팔아먹은 거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양모순이 매수해라니까 팔아먹은 거. 그리고 다시 목표는 어디? 여기 1800원인가. 그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면 돼요. 좀 전과 동으로. 근데 그거 별로 안 권합니다. 이건 적당히 챙겨 먹고 탈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밑으로 궁 처지죠. 그러면 저는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야, 또 마이너스네. 제가 잘못 적었나? 27일날 샀으면 26일날 샀는 거 아니에요? 뭐 됐습니다. 단가를 잘못 적었든지 27일이면 1557원이 없는데 그죠? 여하튼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내 단가 생각하면 안 돼요.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날 아닌 것 같아. 됐고요. 자, 여러분들 매매 한번 하시다가 보면요. 그러니까 24일인가 보네.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간 건 24일 아니 24일 아니 25일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왜 매수 포인트가 별론가 하면 이날 샀다 해도 별로고 그 다음도 별로예요. 왜 별론가 하면요? 여기 저항이 딱 눈에 보여야 돼. 아, 올라가 봤자 여기네. 그죠? 만약에 빠지면요? 추가 폭락. 그죠? 이렇게 올라가 튕겨 내려가면 폭락할 수 있거든. 그러다 장도 별로 안 좋았잖아, 최근에. 이런 데선 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내일 처지죠. 이거 저는 이거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내일 처지면 안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일단 그래야 반등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까 앞에 설명한 내용도 20일 지키면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있죠. 그죠?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여기서 양봉 반드시 시연하는 거 보고 홀딩해도 해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여기 마지노선이에요. 전저점까지 깨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더 처지면. 그러니까 반드시 반등해내야 됩니다. 목표치는 1750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항상 플러스님의 종목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아까 녹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질문 안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 성향이 중대형 우량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를 선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조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중대형 우량주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좀 긴 기간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요 반드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기를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한번 끊고요. 자, 계속 말씀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